이날도 그런 날들 중 하루였을 거예요.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, 나는 그래도 살아가야 하니 내할 일들을 하며 살아가던. 명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억누르고 있던 내 안의 감정들이 어떤 때는 초의 향이나 인센스의 향이 퍼지듯이 스멀스멀, 어떤 때는 물풍선이 터지듯 확 터져나오는데, 이날은 후자였나 봐요. 유독 명상하다 울게 되는 날들이 잦았던 내 인생에 힘들었던 시기 중 하나였어요. 어쩌면 힘들어서 더 열심히 명상을 하기도 했어요. 처음 명상을 시작할 때부터 제 표정이 안 좋은데, 쪼르르 와서 제 얼굴을 쳐다보고는 옆에 자리 잡고 누워서 지켜주듯이 관찰하다가, 눈물이 또르륵 났을 때는 시카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한쪽 눈을 떠서 훌쩍이는 저를 바라보더라고요. 그러고 다시 눈 감고 자긴 했지만. 제가 울든 통곡을 하든 별로 관심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 자체로 한번 봐준 것만으로도 되게 고맙더라고요. 그러고 일기를 썼어요. 내가 명상하면서 느낀 감정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꺼내어 글로 적어 내려가니 또 눈물이 났어요. 그때 시카가 제 눈물을 핥아주는 줄 알고 잠시 너무 감동받았는데 그냥 내 눈물 냄새가 궁금해서 맡아보고 다시 갈 길을 간 우리 시카. 고마워, 시카야. 나도 카메라 켜고 명상할 힘 있었던 거 보면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건또 아니었나 봐요. 힘든 시기는 언제든 오고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지나갑니다. 어떤 키워드로 이 영상에 닿게 되셨는지는 모르지만, 혹시 제가 지나온 것처럼 혹은 그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다 괜찮아진다고, 그러니 지금 힘든 것도 괜찮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. 저도 정말 힘들었고, 다른 사람의 위로도 조언도 너무 고맙지만 그걸로는 나아지지가 않았고 잠도 못 자고 매일이 괴로웠던 시기가 있었어요. 그치만 매일 조금씩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, 그 다음날은 조금 더 많이 괜찮아질 거예요, 분명히. 그러니까 오늘의 나를 바라보고 알아차려 주세요. 오늘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. 오늘 밤 편히 주무시길,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